자, 한전기술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전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원전주다라고 부각을 하고 어필하고 있는 S&T 에너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역시 이 원전주로 대장주일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S&T 에너지와 두산중공업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원전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뭐 원전 관련 중 대표주죠. 대표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쭉쭉 들썩거리고 있는 두산중공업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또 제가 먼저 하네요. 네. 뭐 이제 지금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아니 소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형 원전 아까 이집트 수주도 네네.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전 뭐 원전 자체가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는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쵸. 뭐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연료 저장대도 가지고 있고 터빈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대형 원전 수주 프로젝트가 터질 때마다 아마 가장 큰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차세대 소형 원자로라고 하는 것들을 미국 X에너지랑 제작 설계 용역을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대비 안전성도 좋고 열전도도 굉장히 우수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요새 또 수소 테마 달기만 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세대 SMR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열로 수소를 또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하나의 옵션으로 또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망상 앞으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중공업 자체가 해상풍력에서도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두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이나 유럽이 뭐 급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 높은 성장성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이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뭐 바람의 질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계속 일정 속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발전기 수명도 굉장히 길어지고 다른 것보다도 효율이 육상 풍력이 한 25% 정도 나오는데 해상 풍력이 40% 정도 나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아시아권에서 아까 해안선을 뭐 이 라인을 따라서 중국이 원자로를 건설하겠죠. 그럼 그 해안선에는 또 이 또 해상 풍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종합을 해보자라고 하면 원전 플러스 뭐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해상 풍력까지 3중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원전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는 뭐 여러 가지 수혜를 얻고 또 테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두산중공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겠죠.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대안주도 궁금합니다.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종목이지만 요즘 이런 걸 자주 가지고 오시네요. 네, 이런 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S&T 에너지를 보다 보니까 일단 네. 그 가장 강점이 있는 게 공랭식 열 교환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쪽 같은 네. 경우는 그게 뭐죠? 예, 말씀드리려고요. 예. 예, 석유화학이라든가 정유, 이제 플랜트나 발전소 이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열을 약간 좀 빼내는 상황들이죠.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 지금 유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플랜트 쪽에서 이제 증설이 나올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계속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이제 복수기 같습니다. 이쪽이 증기를 냉각해서 응축해서 물로 만드는 응축수로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꼭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도 이 복수기가 가장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 같은 경우도 매출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콘덴싱입니다. 네, 거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고온을 폐열 회수했다가 다시 증기 터빈에 재공급하는 그래서 열 효율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친환경 트렌드에도 맞는 사업을 합니다. 이쪽이 발전소의 질소 산화물 관련된 탈질 설비를 또 하고 있다.
아직 이쪽은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떠오르는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전 설비 그리고 또 친환경 설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둘 다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019년도부터 실적이 성장세로 바뀌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1,700억 정도인데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만 좀 부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시적인 흐름들 외에 연간 실적과 흐름들의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상당히 우상향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주당 순자산이 3만 3천 원대입니다. 여전히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 메리트가 높고요. 재무구조 또한 우량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받으면서 숨겨진 원자력 발전주의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T 에너지를 나도 원전 관련주다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오늘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을 김민수 대표님 발굴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어제 뭐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어제 6%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그럼 이제 두 종목.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략, 두산중공업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S&T 에너지도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일단 S&T 에너지 가격 전략부터 좀 주실까요? 네, 어제 종가가 고가였네요. 네. 별 움직임이 없다가 살짝 종가 때 강한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2만 3천 원대 전후 정도쯤으로 매수가를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다 눌림 목적 계속 접근 가능한 흐름들, 특히 패턴을 보게 되면 중기지지권 쪽에서는 바로 올라왔던 모습들이지만큼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기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박스권으로 보여지는 2만 7천 원대 부분 정도가 가장 또 1차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손절가는 2만 1천 원대로 지금 최근에 또 이어졌던 9월 달에 보여줬던 박스권 흐름들의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 이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T 에너지에 대한 가격 전략, 일단은 최근의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 2만 7천 원 전고점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두산중공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도대체 언제 잡아야 하는가?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원전 관련 이슈가 지금 터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아까 이집트 수주 소식도 분명히 들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이 사실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현재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수주 소식은 만약에 들린다라고 하면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살짝 그 위를 잡기는 했습니다. 상단을 잡아서 3만 5천 원까지는 저는 기다려보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그 이집트 거를 기초로 해서 아마 내년 초반까지도 분명히 수주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반대로 한 2만 2,5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중공업 지난 6월이었죠. 올해 6월 그때는 이제 수소 테마 받으면서 맞습니다. 3만 2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원전 받아서 다시 묻고 더블로 갈 수 있을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산중공업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대안주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한전기술의 대안주 결국에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두산중공업과 S&T 에너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김민수 대표님은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네, 뭐 지수에 대한 기대는 1도 없습니다. 네, 네. 안 하려고요. 1도 없으세요? 네. 전혀? 네, 그냥 그렇게 해서 크게 밀리지만 마라. 네. 그런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어제도 보다 보니까 섹터가 상당히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뭐 게임이나 또 엔터 쪽이 좀 빠지다 보니까 어제 또 강한 쪽은 자동차 이쪽이 또 대안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을 봤을 때 대선 정책과 관련돼서 또 부동산도 하자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이나 건자재 요즘에 시멘트 쪽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장되는 건자재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차 전지는 영원한 또 단골 섹터죠. 예, 실적 네. 발표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그룹들 영화 모습들을 같이 연결하면서 네. 섹터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슈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섹터들을 잘 타이밍 맞게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시장 분위기 같습니다. 길건우 연구원님은요? 뭐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뭐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뭐 그냥 최근 들어서는 뭐 대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기다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네. 그런 이슈들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잘 고민을 해보시면 실적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이슈들을 따라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네. 뭐 크게 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원전 관련 것들도 있을 거고 건설 관련 주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앞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공통된 의견 네. 합의는 봤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